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도 의원 및 범대위 운영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총회는 전년도 2017년 범대위 활동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정부 건의안 진행 상황, 캠프 모빌 반환 등 현안 사항 및 향후 활동 방향, 동두천 재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 현황,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한종갑 위원장의 2년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장 선출권이 상정됐고, 범대위 위원들은 한종갑 위원장을 재추대함에 따라 세 번째 연임하게 됐습니다. 미군 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67년 안보 희생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이 정상 추진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